안녕하세요.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. 오늘 아침에 저는 강연이 있어가지고 지하철을 한몇번 정도 환승해서 강연장에 도착해야 됩니다. 그냥 바로 갈 수도 있지만 오늘처럼 좀 시간이 있을 때는 넉넉히 출발해가지고 환승을 한 두세 번 정도 거쳐가지고 이제 강연장에 도착해야 되는데요. 강연장에 가는 길에 이제는 첫 번째는 강의 마무리를 할 것이고, 강의는 임박했을 때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강의 준비하는 작업, 그 다음에 이제 신간을 한 두 개 정도 갖고 가니까 이동하면서 이제 틈틈이 신간을 읽으면은 아마 오후 가는 길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. 아침에 출발하기 전에 문득 떠오르는 그런 생각은 어쩌면 하루하루가 여행길이고, 인생살이 자체도 참 여행길과 굉장히 유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삶이 좀 고단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하루의 일상이라든지 내 삶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, 이른바 관점이나 시각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가지고 삶의 모습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삶을 대하는 그런 마음가짐 같은 것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여행길이라 생각하면 좀 늦을 수도 있고, 지름길이 아니라 우회로를 사용할 수도 있고, 때로는 엉뚱한 것을 만날 수도 있고, 그러니까 모든 그 과정들을 여행한다라고 생각하고 기쁘게 받아들일 수가 있으면은 삶은 정말 아주 매일매일 새롭게 다가올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아침에 강연장에 출발하기 전에 떠오른 한 문장은 일상의 하루는 또삶 전체는 여행길과 아주 유사하고 어쩌면은 그 자체가 여행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